자, 한동훈은 소영길에게 검사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르냐 중에서 잘 방어하시면 된다. 평소에 한동훈과 달리 요 나불나불나불나불거리는 요 놈의 이 수법과 달리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소영길에게 지금 대적을 못하고 있는 거죠. 왜 니네가 증거인멸하면 방어거리고 국민이 증거인멸하면은 처벌하려고 그러냐 이놈들아. 그럼 답을 해야 되는 거지. 우리 검사는 이런 문제 없고 너희는 이런 문제 없고 그 말을 못하고 수사 잘 받으시라. 한마디로 입이 막힌 겁니다. 논리적으로. 들이받어 이 자식들아. 그러면 한동훈이 같은 놈은 얘 직업이 뭐냐? 한동훈이가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야? 얘 어떻게 큰 놈이야 얘? 얘 현대고등학교에서 그 지네 부모 덕으로 현대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법대 나와서 지 출세하려고 사먹고 시밖에 더한 놈이냐고. 얘가 뭘 폭력적이고 무자비할 게 뭐가 있어? 그렇게 큰 놈이고. 아니 그래도 못 봤어 주변에? 강남 8학번에서 큰 놈들 한 번도 못 봤어? 그런 애들 치고 무자비하고 이런 놈들 있어? 이놈만 좀 특이하게 원래 사실 이런 놈도 별로 없어요. 강남 8학번에서 큰 애들은요 그냥 슬쩍슬쩍 권력에 붙어가지고 그냥 출세하면 되는 놈들이야. 근데 이놈만 좀 특이하게 조작날 쪽을 상습적으로 해먹은 놈인데 그거 이외에 얘가 한게 뭐가 있냐고. 얘가 뭘할수 있어요 조작날 쪽 말고는. 그냥 박살 내면 돼요. 그냥 박살 내면 돼. 지금 소영길 정도만 들이받아 보라고요. 그리고 이거들과 한번 때려봐봐.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너 한동훈이. 그러니까 한동훈 정도한테 겁먹고 있으면요 그놈들은 정치하면 안 돼. 한동훈 쓰러트리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상대할 애들이 나중에 북한에 김정은이 있지 저기 시진핑 있지 기시다 있지 이런 사람들과 상대해야 되는데 벌써 한동훈한테 겁먹은 놈들이 뭘 정치하냐고 이거를. 얘두달못 버틴다. 내가 장담하는데. 소영길 대표가 팔만 태분히 무기만 잘만 쓰면요 요놈두달못 버텨요.